안동세무서는 제51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 납세자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선정된 경북 북부권 모범 납세자는 6곳으로 대신건설이 경제기획원 장관 표창을, 우치과 의원이 국세청장 표창을, 안동문화방송과 김상필 법무사무소가 지방청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모범 납세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 오늘 세무서 민원실을 찾은 33번째와 51번째 시민에게는 꽃다발을 증정하는 감사 이벤트도 열었습니다.